자, 그래서 오늘 좀 사진 몇 가지 보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제2성전 시대 때 모형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은 다윗성이 어딜까요? 다윗성 여기에요. 다윗성 여기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후대에 이제 헤롯의 궁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헤롯 궁전이 여기에요. 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이 어디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 법정. 많은 사람들이 여기라고 이제 했는데 실은 이제 최근에 불과 2, 3년 만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은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이제 십자가 길이에요. 여기 이렇게 길 나와 있는 거는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실은 그 길은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학자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여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오늘 이제 중간기 강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실은 진실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천년 동안 십자가 길이라 걸었던 그 길을 못 바꿔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전통.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언약을 보는 데 있어서도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린 그동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요. 누구 중심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벤트이고 사건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구속사적인 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지만 실은 진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진실은 여기인데 우리는 계속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제일 13지점을 쭉 쫓아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는 길 비아돌로사. 물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러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냥 한국말로 쭉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터,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 이 이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아시리안하고 바벨론에 있는 여신이었어요. 여신. 이 여신이 이스터예요. 이스터. 이스터인데 영어로 이제 이스터가 된 거예요. 부활절. 근데 여러분이 이 부활절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절에 뭐 먹어요, 우리가? 달걀을 먹잖아요, 달걀. 달걀을 먹는데 이 여신의 뭐냐면은 상징이 뭐냐면은 달걀이에요, 달걀. 달걀. 왜 달걀일까요? 영어로 에그가요. 에그가 뭐냐면 난자도 포함돼요. 난자. 여성의 이렇게 난자가 여성의 그것도 되는데요. 그 단자를 통해서 뭐하냐면 번성하는 개념을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계속 지난 전통 속에서 왜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지도 모르고 달걀을 계속 삶아갖고 사람들 나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달걀하고 어떤 연관성을 계속 찾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뭐의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실절에 맞춰져 있잖아요. 첫 열매. 맞나요? 성경이 분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갑자기 달걀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미묘한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우리가 섞여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리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지난날 우리가 해왔고 모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간기는 이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고 또 다른 편에는 언약이 실제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이제 중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부활절은 뭐 이스터, 그 시즌 이 부활절 영어는 이스터라고 하고 또한 왜 부활절에 왜 달걀을 먹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사진 폭로예요. 누군지 아시죠? 이게 실은 같은 장소에 찍은 거예요. 2012년도에요. 2012년도에 우리 예루살렘의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루살렘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분께서 대표님이시고, 이분께서 예비인더신 선교사님이시고, 주강이, 샬롬이. 저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쵸? 늘 신실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실한 몸, 뚱뚱한 몸이에요, 신실한 몸. 안에 지금 이때 셋째 하임이 임신했을 때고, 찬양이, 시온이. 이두 가정이 같이 동물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이제 쪽이 강의 준비하다가 사진 뭐 넣을 거 없나 또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이 생각이 나서 딱 넣습니다. 어때요? 우리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도입 보겠습니다. 도입. 중간기는 구약 시대 사이에 400년 기간 동안 있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이제 중간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암흑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이 없었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구약과 그리고 신약과 이 가운데 있는 중간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암흑시대라고요. 암흑시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구약과 신약.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400년 기간 동안에.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실은 말씀 안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와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 소화할 만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중간기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아, 이 계시와 언약이 누구에 관한 거냐? 바로 메시아, 그리고 킹덤에 관한 거라고 정리가 된 것이 언제냐면 이 중간기 시점이에요. 이 중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바로 그이 메시아 킹덤의 실제이신 분인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실은 이 중간기란 자체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중간기 시대를 통해서 메시아 사상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기도의 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06년에 처음 예루살렘에 한국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기도의 집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도 또 중간기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중간기냐면, 아, 기도의 집의 정의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중간기 시즌이 있었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중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기는 역사에 관한 것들이 주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이 역사 가운데 그래도 언약을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로만 보는 것과 구속사로만 보는 것과 또 언약 중심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와 등장과 유다이즘의 시작이에요. 제가 왜이 중간기 파트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현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토라에 관하여서, 제가 토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토라 포션, 토라 이스라엘 관한 걸 얘기하면서 뭐에 관한 것을 자꾸 하냐면, 랍비들이 얘기한 거가 이제 진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뭘 해드리고 싶냐면, 정보하고 역사적인 것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 등장이에요. 바리새파의 등장은 언제냐면,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서기관도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실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역할과 또한 토라 읽고 기록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스가랴 아니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보면은요, 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는 토라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었어요. 집중. 뭐냐면은 너희 이것만 해라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키는 거에만 집중했다라면 처음으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한 거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6장에서 나와 있는 거죠. 신명기에. 그러면 현실의 삶에 적용을 찾지 못한 것을 발견했고, 하지만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해 율법의 연구를 다라시라고 하거든요. 연구를 가르치기를 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성경의 실제적인 연구, 많은 예언서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서에 대해서 과연 이 예언서에서 얘기한 의미한 바가 뭔가를 이제 그때부터 연구했던 사람이 뭐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고, 이것이 이제 중간계예요. 실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끝은 어디냐면 에스라 니에미아가 역사의 끝이에요. 말라기가 아니라 우리는 말라기서가 만약에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역사서로 보면은 어디예요? 에스라 니에미아가 역사의 끝이에요. 실은 역사를 기록한 기록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역사 끝부분에서 뭐 하냐면 바벨론 포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뭐 하기로 결정한 거냐면은 이집트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동기가 돼 있었냐면은 아주 심플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 근데 이 아주 심플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뭐 하냐면 징계를 내리시는데 꼭 누구냐면 아시리아 막대기를 쓰거나 시리아 막대기를 쓰거나 바벨론 막대기를 써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셨지만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뭐한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해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요나가 어디를 가? 니느웨 성을 가게 되잖아요. 니느웨 성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라고 40일 동안 얘기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누구냐? 백성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이제 왕이 이제 음식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신기한 건 특징적인 거 뭐냐면 모든 신약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맞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첫 번째 뭐냐면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이 패턴이 있는데 이 느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회개와 동시에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입장에서 누구죠? 노아가 아니라 순간에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지? 니네 성 갔던 사람. 니네 성에 갔던 사람이 누구죠? 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요새 강의하면 요나가 그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대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패턴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회개, 회복이라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걸 보고 요나가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메시아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메시아의 출임을 말씀을 준비하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바리새파들이 어떤 거냐면은 처음으로 메시아 그분의 킹덤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디서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서 그걸 연구해 가면서 아 메시아가 이제 도래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무엇을 공부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고 포로로 귀환할 거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거잖아요. 실은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서 뭐 플러스 공부했냐면 메시아, 정말 우리가 생각한 그 메시아와 그의 킹덤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실은 문자적으로 연구를 이렇게 해서 정리했다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바벨론 포로는 잡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잊어버려요. 아무튼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은 대부분 유다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인을 불렀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토대로 나온 사상을 유다이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스라엘 오면 다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미국에 가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10개 지파는 뽑혀가요. 아시리아에 뽑혀가고 민족 혼혈 정책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자체가 흐트러지고 없어져 버리고요. 근데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 그대로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예요. 실은 성경에서 전통성을 얘기하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 모든 걸 정리하셨던 기간이 바로 이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뭐냐면 당신이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라인을 통해서 하냐면은 유다 지파 라인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이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이즘에 대해서 제가 여기 히브리어가 이게 제가 강의안을 쓰면서 보니까 글씨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깨진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좀 알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훼라는 것은 유다이즘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 체계가 바로 유다이즘이에요. 우리는 유다이즘이라고 하면은 라피니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신은 다른 문제예요.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일신앙은 다른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절을 꼭 보면 나와 있죠.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잖아요. 나는 너희를 출애굽기 19장에서 쭉 읽어보면은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첫 번째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 실제적인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신들 중에 있는데 너희는 나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나만 섬겨라고 하는 뉘앙스하고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오로지 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왕에 대한 개념과 창조주의 개념이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앙체계의 근원을 어디에 두냐면 아브라함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던 데는 갈대 우르 지방이에요. 하란 지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모든 신들. 아까 제가 이스터라는 여신을 보여줬잖아요. 그 여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하고 아시리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여신들과 신들의 모든 수출 국가가 어디였냐면 갈대 우르 지방이에요. 지금 현재 이라크 지방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걸 따라서 그 길을 떠났던 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단지 복받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따라왔던 것이 창세기 12장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데 누구한테 향하냐면 목표가 누구야? 자식과 권속에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자녀와 그에게 속한 사람이 여호와의 도를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열대 당시엔 여호와 도가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여호와의 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도와 공도를 행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는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살아내는 것을 첫 번째의 의와 공도라는 것, 기본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 내가 생각 공도, 법도라는 기준을 항상 뭐에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아 하나님을 향한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뭐냐면 이분이 참신이고 이분이 유일한 신이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여호와 이름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유다이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린 피조물로서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게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유다이즘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후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걸 알게 됐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유일신인 것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창세기 스토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다. 절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형립이 되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왜 언약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명확하게 서 있는 게 언약이거든요. 지금. 근데 구속사로 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중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게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어디 데려가려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유다이즘과 유대교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주전 5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언제예요? 중간기 때부터예요. 유다이즘이나 유대이즘이란 건 모두 모든 영역 포함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가정, 사상의 모든 것이 포함이 돼요. 근데 유대교는 종교적인 개념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이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유일신 사상으로 살고 있는 걸 유다이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크리스찬이즘,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뭐여야 되냐면 유대교가 되면 안 되고 유다이즘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냐면 그분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뭘로 하고 있냐면 종교적인 개념에 국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 종교적인 개념 국한하고 있으니까 뭐 하냐면 종교적인 것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실은 이 유다이즘이라는 건 전반적인 것을 뭘 갖고 있냐면 너도 나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그분의 피조물이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이 파트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교적인 개념이 국한되어 있는 건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기복신앙.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종교의 힘을 받아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종교의 힘을 얻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종교의 힘을 얻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복신앙에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간기 통해서 정리돼가고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문 용어 좀 들어가 볼게요. 미드라시하고 미시나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미드라시하고 미시나? 보겠습니다.
미드라시는 구절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구절. 미드라시는 구절 연구하는 방법이고 미시나는 주제를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제가 그 지난번에 초창기에 설명해드렸는데 구절을 연구하는 건 뭐냐 강해설교고요. 주제를 연구하는 건 뭐 주제설교예요. 이 방법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를 통해서 후대의 탈무드가 나오게 된 거고요. 미드라시는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두 가지 성경이 있는데 하나는 성문율법 그리고 구전율법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율법과 구전율법. 성문율법은 뭐냐면 모세가 토라를 쓴 것.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것이 성문율법이라고 하고 구전율법은 뭐냐면 이게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 장로의 전통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구전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자, 성문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문율법은 즉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근데 구전율법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 주셨을 때 함께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토라를 주셨는데 그 토라를 해석하는 것조차도 그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다 줬다라고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품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토라를 알아야 되고 이 라피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전율법을 통해서 저명한 라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명한 라피가 라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표현해요. 제가 이제 라피 주다이즘을 공부할 때 한 라피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전율법이라 함은 뭐냐면 내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구전율법이라 얘기를 해요. 다른 말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해볼까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레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전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이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성경 하고 랍비가 해석하는 이거하고 랍비의 구전율법하고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벌 쓰는 것 같은데 구전율법이요.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보면 여기 써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문율법보다 구전율법을 더 중요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얘기보다는요 랍비가 해석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우리는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듣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설교한 걸로만 만족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실례로 보면은 제가 많은 예를 들 때 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질문하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우상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성경에 우상 장사했다 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긴 사람이라고 쓰지. 근데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할 때 아브라함이 다 때려 부셨다. 그리고 나왔다. 아브라함 믿음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성경에 써 있지 않은 얘기예요. 그거 어디 써 있을까요? 탈무드에 써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단 우리는 들은 풍월이 더 많은 것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구전율법,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권위 얻게 되면 그것을 구전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것은 이겁니다 얘기하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 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뭘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풀어 헤치는 레마가 중심이 될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며 걸어가다 즉 걸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미시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 제발 들음풍월로 하지 마시고 뭘로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미신하는 교회사에서 교리로 등장해요. 교리야, 교리. 하지만 이러한 교회도 하나님 말씀 중심 두기보다는 해석하는 사람들 권위에 따라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토라를 통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 토라가 다양한 법으로 해석되어 있기 시민법, 그다음에 율법주의, 그다음에 토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기 이제 사건이에요. 오늘은 이게 뭐냐면요. 헤롯 시대 때 성전을 제2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올렸을 때 쓰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돌을 올릴 때 모퉁이 있잖아요. 여기 모퉁이 하나 둘 기준기 같은 거 들을 때 여기 이 파트를 이용해서 들었던 흔적들을 찾아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어졌을 때 성전 지어진 것만 보지만 실은 뭐가 있었냐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한 거예요? 성전과 돌이 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은 중간기 역사라는 거는요, 실은 지어진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지어졌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배경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는 전반적인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을 거하며 유대인 중 일부가 자기 고향을 돌아온 것을 보여주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었던 예루살렘 남은 자들이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은 자의 실상이 어떠한지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때와 신약속이 시작된 즉 이스라엘 숫자가 증가하며 로마의 지배받았을 때 사이에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요셉을 비롯한 역사같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는 쭉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여러분에게 제가 건물을 그려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토라예요. 그렇죠?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죠. 그 다음 여기가 선지서 있죠. 그 다음 여기가 시가서가 있죠. 근데 실은 여기 뭐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가 뭐가 이렇게 실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는 제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가. 근데 일부러 제가 빼놓은 거예요. 중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왜 중간기라고 표현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간기를 통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그분이 누군지가 정리가 됐던 기간이 바로 이 중간기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실은 한 층이 더 있는 부분이야. 또 다른 말로 보면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간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보면은 다니엘 예언의 성취의 소망이에요. 실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부분의 독립을 유지하였고 그리스가 메대 페르시아 멸망시켰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돼요. 자,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나갑니다. 주전 335년경에 경건한 대사장 야뚜아는 알렉산 대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성취되는 줄 믿고 그를 맞이하러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라는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다니엘서에서 진짜 메시아라든지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알렉산더 대자가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그 인자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게 돼요. 근데 이 일이 실은 아닌 거죠. 그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아직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절하며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실은 예언된 것들을 계속 소망하는 기간들이 이 기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이 이후에 어떤 알렉산더 대자가 곧바로 죽게 되고요. 그의 장군들 그의 영토에 분할하게 돼요.
그 중에서 안티에고누스와 플로메테 이름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가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알렉산더가 대제가 했을 때이 영토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내려간 유대인들 거기가 생활을 만족하면 이집트 그 사람이 이방 종교 말과 건수에 따라 주저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쫓겨나와서 여기서 살면서 뭐한 거냐면은 헬레니즘의 역사를 받게 돼요. 헬레니즘 뭔지 아시죠? 세속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 세속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 지금 현재 말하면 미국식 문화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에 있어서 보면은 실은 이 중간기에서 이 역사의 흐름이 실은 이딱 나눠져 있어요. 북쪽이냐? 남쪽이냐라고 나눠져 있는 파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정통 유대교와 헬레니즘을 접목시켜 타협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만들게 돼요. 그게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여기예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신들을 숭배하였으나 여전히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말라기의 3장 16절에 있는 배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된 인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제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그 알렉산더 대제가 뭐라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지만 알렉산더 갑자기 죽잖아요. 30살 중반에 초반에. 근데 이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나눠지게 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도망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북쪽으로 가기도 하면서 북쪽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 쪽으로 가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가게 되면 흩어지게 지냈는데 유독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요. 헬레니즘, 그리스 다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 라인이에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뭐 하게 되면 그 신들을 접하게 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유일신 사상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볼거 뭐냐면 세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세리에 대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겼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주전 245, 7년경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유레메스 통치 때에 유대인의 공경을 몰아넣었고요. 백성은 매해 공세를 내어야 되는데 오니아스는 그것을 까맣게 읽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은 너무 사무적으로 바빴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모든 세금을 걷어갖고 이집트 쪽에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난 거냐면 유대계스라는 지금 밀리고 한 번을 내고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유대국을 멸절시키겠다 협박을 해요. 거기 이집트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줄게. 이집트에 있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공세를 안 내면은 너희 멸절시킬 거야라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오하니스 조카인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뭐한 거냐면 세금을 두고 받은 권력 획득하면서 재난 피하고 유대인에서 처음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돼요. 자, 테리는요, 누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세리가 되었고요. 그첫 번째 세리 징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집트에 처음에 잡혀가고 총리 대세지가 되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요구했을 때 뽑았던 그 세리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리 시장은 바로 요셉이야. 자, 여기서 막간에 통해서 질문이요. 그럼 삭개오는 어느 지파일까요? 우리는 삭개오를 되게 여리고의 아주 촌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삭개오의 출신 성분은 우리가 이 세리의 금관을 본다면 누구 출신이냐? 바로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죠, 삭개오가. 그래서 실은 마태도 뭐예요? 마태도 세리예요. 마태도 세리예요. 마태복음에 쓴 마태도 세리고 마태는 뭐예요? 레위 지파예요. 세리는 대대로 누가 계속했냐면 레위 지파가 세리를 했단 말이에요, 세리.
왜 세리를 했을까요? 글씨를 쓸 수,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세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제사장 가문들, 레이지파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했기 때문에 레이지파는 계속 대대로 글씨를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은 제가 많은 내용을 다 걷어냈는데 서기관 또한 레이지파예요. 에스라도 또한 레이지파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세리는 마태도 보면 레이지파고 삭개오조차도 레이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를 우리는 자꾸 조그만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격상 지파별로 보면 삭개오는 레이지파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징수를 한 1년 만에 다 걷어서 내서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오니아스라는 이 대제사장은 좀 이제 후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좀 게을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게을렀다라는 것은 무슨 게을렀다냐면 정치에 관련되기보다는요, 이 어떤 이제 종교적인 거라든지 그거에 집중하려고 이런 것을 금방금방 까먹었던 사람이 바로 오니아스라는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프톨레메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에서 여러 왕이 집권하였으며 이 둘 사이 낀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날이 없었고 라고 표현. 이거 오타인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시리아예요. 이스라엘은 여기 중간에 끼었어요. 중간에. 이스라엘 중간에 끼어갔고요. 어쩔 때는 여기에 눈치를 봐야 되고 어쩔 땐 여기 눈치 봐야 돼요. 눈치 보는 기준이 어디예요? 어느 국가가 힘이 세냐에 따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냐면은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메시아를 찾기 시작해요. 메시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요. 실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누굴 자꾸 찾냐면 고레스를 찾아요. 국가적인 혁명을 바꿔줄 사람.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메시아라고 하진 않지만 무의식 중에 그것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메시아를 점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충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의 그 충돌 가운데 낌으로써 이들의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드러나야 돼.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할 메시아를 찾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지 바로 이 기간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이집트 알렉산드로 내려가 유대 헤브라이즘의 주안을 섬기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추구하면서 이중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도망 나오니까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난 중간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실은 우리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뭘 섬기는 모습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히브리 헬레니즘을 섬기는 영역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대아 지방에서는 두 그룹이 지도권을 경쟁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거기에 많은 것을 더했고요. 많은 것을 더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다른 거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때 갈라지기 시작해.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로서 그리스 문화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민족의 흡수에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중간기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가 딱 나눠지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나눠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각자의 그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현재 우리 한국 교회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실은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성도들. 작은 교회를 추구하고 뭐하고 진짜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 바리새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그 전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어떤 형태냐면 현실적인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 선일상과 깨서 합력하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룹들이 바로 사두개인 그룹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그리스 종교를 다 용인해요. 너희 길에도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리가 있으니까 너희 길을 따라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따라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평신도 그룹들이거든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오로지 진리를 찾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룹들이 이 중간기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와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굴 두 그룹을 만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같은 그룹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같은 그룹이고 예수님이 주되게 만난 이 두 그룹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배경을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인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죽일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단합이 돼요.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신기한 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한 마음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다른 종교들을 다 용인해요. 되게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에요. 현실주의자이면서도 타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질 않아요. 실은 이 제사장 그룹들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성전에서 대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다 해요.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용인해주는 것이 이 사두개인 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유일신 사상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이 쭉 있는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온 거예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누카예요. 빛의 절기 하누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마카비 형제에 대해서. 이게 다 읽기 너무 힘들고요. 그냥 쉽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안티오쿠스 대왕은 자신 에페피아네스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빛을 받은 자 혹은 빛의 아들 자. 빛의 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빛의 아들. 세상에 빛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스스로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실현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한테 뭘 얘기해 요구하냐면 너희는 회당도 가지 말고 성전도 가지 말고 누굴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죽일 거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이거에 오케이 했을까요? 바리새파들이 그랬을까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을까요? 사두개인들이 그냥 오케이 한 거죠. 그래 네가 이제부터 신해라.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도와줄게 라고 하고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갔고 이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다 하게 된 거죠. 실은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때 뭐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토라를 다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요. 성경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태워버려갖고 그 성전을 태워서 왜 못 태웠을까요? 성경을 토라를 태워버리게 되면 하나님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카비 형제, 마카비. 자, 이 하나님의 망치란 뜻하는 마카비라는 이 형제가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실은 주전 135경에 위대한 마티아스 마카비가 마지막 신문 마저 죽게 되면서 실은 마카비 형제가 이제 마카비 형제가 이제 성전을 탈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하누카의 절기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보면은 좀 넘겨볼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헬라 지배 시각을 막을 내리고 유대의 주권 독립국가가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마카비 형제가 어느 급으로 불리게 시작했냐면은
메시아급으로 불려요. 메시아급. 메시아급으로 불렸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통해서 모호가 된 시몬에게 대제사장 겸 절대 군주의 지위를 부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역사와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냐면은 아까 사두개인 된 그런 형태를 지녔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들이 이 마카비 형제는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가 모든 것을 혁명하고 성전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 마카비 형제는 모딘이란 지역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모딘이란 지역의 제사장인데 이 모딘의 제사장이 절대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될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된 사건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룹들이 된 거예요. 자, 보면은 제가 이제 찾아볼게요. 주전 142년 하부스마냐 왕조는 원년을 보고요. 마카비 혁명은 유대 독립국가 하성의 왕가를 추전시켰지만 내부적으로 볼때 유대 사회 권력 체계의 변혁을 가져오게 돼요. 마카비 혁명을 계기로 아론계 곧 사도계 제사장의 승계가 끊어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수 있어요? 아론만 될수 있어요. 아론만. 근데 이 마카비라는 이 바리새파 이 제사장 그룹들이 뭐한 거냐면 자신이 스스로 뭐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언약을 지켰나요? 끊었나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에게 모든 최고 통치권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면은 여기 볼게요. 최고 통치 규범은요. 오로지 아론계 제사장의 승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론만 될수 있어. 아론계 라인만 대제사장이 될수 있는데 이 마카비 형제들은 이것을 바꿔버려요. 자신 스스로들이 뭐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제사장 알키무스 159년에 죽음으로 대제사장 자리는 1년간 대제사장 공석으로 있었게 됐던 사건.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가 마카비 형제의 출신인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그룹으로 자신이 등극하는 사건. 이런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중간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왜 이거를 제가 힘들게 계속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집중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또 누가 바꿨냐면 이 마카비 형제 라인이 바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라인은 누구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론의 계보만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론의 계보만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 마카비 형제들은 시골 출신인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 절대 군주 위치에 차지하게 되면서 이 중간기에는 하스모냐 왕조로 바뀌게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이 대제사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히브리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히브리서에 관해서 중심으로 대제사장인 예수아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 정말 변혁이구나 놀랍구나 생각하겠지만 언약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두 라인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유다 지파를 지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누가 와요? 메시아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10개 지파를 뽑히는 한 있더라도 한 지파만 지켜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론의 계보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 아론의 계보를 지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아론을 통해서만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중간기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은 아론의 계보가 끝나요. 아론의 계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의 그룹의 위치를 쓰면서 이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뛰쳐나오는데 이 그룹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네파예요. 에스네파 들어보셨나요? 이 에스네파는 바로 어디에요? 풍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제사장이 끊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전통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누굴 기도하면서 풍란 공동체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 마카비 같은 메시아 말고요.
성경의 이사야서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던 것이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그 풍랑 공동체고 두 번째는 아론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아론이. 아론이 곧 메시아고 메시아가 곧 아론이라는 것을 개념을 갖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들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전통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기도했던 그룹들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예요. 실은 그들은 성경의 언약에 있는 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놓고 기도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또 한 그룹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안나 선지자예요. 우리 김유섭 선교사님이 이미 얘기하셨지만 주전 134년부터 30년부터 통치한 시몬 마카비의 아들 요한 하이르키스는 로마의 동맹을 갱신하였으나 그의 시대의 소동과 불안으로 점차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의 형제 알렉산더 애니우스는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약 성경과 연결고리가 처음 나타나는데 알렉산더는 주전 75년경에 죽었는데 그의 통치 때 여대연자 안나의 남편이 죽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여대연자라고 표현해요. 실은 신기한 건 뭐냐면 여대연자. 엄청난 안나예요. 안나라는 사람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로서 엄청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역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은 그가 성전에 살면서 뭐 하냐면은 계속 어떤 두 가지 기도했냐면은 메시아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실은 현재 나타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 이사야서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메시아가 오심을 누가 기도하고 있었냐면 이 안나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 지나도록 이스라엘 위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고 죽은 영광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에 관한 얘기예요. 이 중간기에 보면 특징적인 건 뭐냐면 두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현실에 맞춰갖고 바꿔서 변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이 언약대로 하실 거라는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현실에 맞춰서 해석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메이저 그룹이에요.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 그룹들은 누구냐면 바로 안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 시몬 사람 같은 사람, 쿰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성경이나 역사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는 뭐였냐면 메시아와 그 아론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기도했던 이 두 그룹은 아주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중간기 역사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지금 사두개인 같은 기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과 갖고 똑같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그룹,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걸 벗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그룹을 통해서 계속 뭐 이 그룹 안에서 또 마이너 그룹, SNF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한 거냐면 계속 그 언약을 지켜내고 기도하는 그룹들을 계속 이 중간계에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두개인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혁명과 같은 바리새인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마이너 그룹 쿰란이나 에스네파 같은 혹은 안나와 시몬 같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아주 아주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계보가 있어야 돼. 아론의 계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 마카비 형제 라인이 이것을 깨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만 돼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한번 바꾸잖아요. 언약을 한번 꺾어버리잖아요. 언약을 한번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시작해 되면은 언약을 벗어버리는, 언약을 떠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돼요.
자, 보면은 알렉산더 아내인 살로메, 이 살로메라는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인데, 그냥 볼게요. 통치하였고 자기가 연약한 아들 히르카스 대제사를 임명하게 돼요. 이제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되기 시작하냐면은 정치적인 형태로 제사장이 임명되기 시작해, 대제사장. 그리고 보면은 이때 이드메아 사람, 에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파라는 사람이 총리를 걷게 되고,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설명하고 싶으냐면, 마카비 형제는 정말 성전을 탈환하고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걸 아주 놀랍게 해서 명절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자신들이 스스로 뭐한 거예요? 언약을 꺾어버린 거예요. 어떤 언약을 꺾었어요? 분명히 아론의 계보에 있는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 절대 군중을 되게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바리새파들이 여기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파들에게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윈윈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 않나요? 반드시 대제사장은 누구만 돼야 된다? 아론의 계보만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꿔냈던 사건이 바로 이 파트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누가만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만 돼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이 뭐가 될수 있냐면 바로 왕이 될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보면은 쭉 보면은 헤롯은 원래 이제 아들 두 명이었는데, 이제 헤롯은 나중에 후에 뭐냐면,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으나 모든 사람의 마음 미움을 받게 되죠. 하지만 헤롯은 이스라엘의 이제 분봉왕, 대헤롯이 되면서 왕이 되기 시작해요. 헤롯은 실은 유대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헤롯은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타났다니까, 왜 베들레헴에 나타난 그 예언을 믿냐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되는 사람들 다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 헤롯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언약 중심을 읽게 되면,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쭉쭉 설명하는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면은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 중간기 역사의 특징적인 것으로 볼수 있죠. 우리가 왜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다시 세우고 기도의 집부터 다시 언약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다시 무너진 그 언약들, 기본적으로 틀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올바로 잡기 위해서 기도 집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런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뭐 하고냐면은, 이새 참소망이신 누구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타디아스의 아들 마카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이런 중간기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이 중간기가 되게 어려워요, 강의하기가. 왜 그러냐면, 실은 여러분하고 보면서 설명하고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했지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쭉 다시 한번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라는 주제를 줬지만, 인구 60억 중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마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 또 누굴 선택?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또 야곱은 또 12명을 낳았지만, 하나님 또 누굴 선택하시고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사무엘상과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계속 짓고 보존해야 될 민족이 어디예요?
유다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다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근데 유다 지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유다 지파 중에 누굴 선택하셨어요? 보아스를 선택하셨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 다윗을 많은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 또 누굴 선택하셨냐면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쭉 언약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라인 한 라인이 있고 또 한 라인은 뭐냐면 이 아론의 계보에 있는 라인들이 쭉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데 이 두 가지 라인, 아론과 다윗의 라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내고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서 왜 히브리서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또한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신권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실은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을 때 누가 그 신권 통치를 했었냐면 하나님이 신권 통치를 했지만 성경을 주되게 가르쳤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 그룹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사건들이 쭉 있었던 것이 지난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중간기에 없어지고 이 대제사장 라인이 실제로 끊겨버리고 그러면서 마카비 형제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언약이 이제 바뀌게 되고 언약이 끊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누가 돼야 돼? 이스라엘 사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계로 개정한 그 사람들이 이제 헤롯이 대제사장 그 왕이 되면서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됐던 사건이 바로 중간기에서 있었던 거고 신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목팻말을 달고 죽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분은 뭐하냐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4장부터 11장까지 혹은 10장까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는지를 계속 구구절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참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쭉 강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을 사랑하는 걸로 보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보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대제사장인 예수아인데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은 레위기의 통해 제사장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라인에 있는 것은 끊겼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너희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메시아 이신 분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 11절에 있는 얘기예요. 이 중간기를 쭉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론의 계보가 끊겼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만약에 아론의 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에게 뭐라고 영원한 나의 언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너와 나와 맺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론의 계보는 자동적으로 끊겼게 됐고 아론의 계보가 끊기면서 뭐 하게 되냐면은 참 아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했던 그룹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더 이상 마카비 같은 메시아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실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던 이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은 이 아론에게 계보가 끊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헤롯이 스스로 왕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더 극대화됐던 사건이 바로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잖아요.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스터 여신을 보여줬잖아요. 이 이스터가 아닌 건 알면서도 계속 우리는 지금도 달걀을 삶아서 다 나는 해피 부활, 해피 이스터라고 계속 얘기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언약의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이 언약 중심을 가고 있는지, 성경은 얼마나 예수님의 정의를 이 언약 안에서 정확하게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참된 대제사장이 오기까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위임하시며 죄에 대한 대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이 오기까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계속 죄 대속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마카비 혁명을 인해서 성전 깨끗하게 되었지만 마카비 형제의 혁명을 통해 성전 깨끗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우상하게 드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 뭘 바꿨어요? 또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보를 오해했던 모든 대제사장 계보는 그때 끝나고 이는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언약을 잊어버릴 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중간기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중간기에는 제가 강의안을 그대로 해서 마카비서 내용까지 정리한 걸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은 강의 전에 드릴까 하다가 좀 타이밍을 놓쳤는데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역사 공부를 조금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 성경이 읽어지네 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어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선 역사만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언약 중심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언약 중심으로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일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엔게디예요. 엔게디 딱 가면 수풀을 지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뭐가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터널 끝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지금 이 중간기 같은 역사를 지금 우리는 또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두개인 같은 분도 있을 거고 바리새인 같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언약이고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기에 관련한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